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중학교 때였나, 그 국사 배울 때, 한국사죠, 한국사. 국사 배울 때, 우리나라에 여왕이 있었다. 신라시대 때, 선동여왕, 뭐 진동여왕 있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오, 여왕이 있었구나. 우와, 신기하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분의 굉장히 뭐랄까, 개인적인, 삶은 어떠했을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한데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고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거. 근데 아, 뭐 그건 제가 아무래도 배움이 짧아서 그렇겠죠. 근데 오늘 이제 쭉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매일경제에서 매일경제라는 매체에서 신문 매체에서 선동여왕은 무슨 이유로 향기라는 절을 지었나라는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배한철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볼까요, 한번? 신라의 제27대 선동여왕, 632년, 647년이네요. 우리 역사상 최초의 여왕이다.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분황사와 영묘사, 황룡사의 국층 목탑, 청성대 등 일련의 국가 사업들을 마무리했다. 여러분, 대단한 이거 뭐 분황사는 모전석탑이 중요하잖아요. 저기 저 전해져 오지 않나요? 그죠? 돌로 이 벽돌을 흉내낸 거 모전석탑, 그죠? 황룡사 구층목탑.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이분 때에도 번성했던 거 알 수 있네요, 그죠? 대외적으로는 고구려와 백제에 대한 국력의 열세를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신라가 그쵸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는 좀 국력이 좀 딸려가지고 그죠? 변방이라고 해야 되나? 변방이라고 좀 고립돼 있었죠, 그죠? 그 경상도 쪽에, 그쵸? 그래서 그때 당나라를 이제 끌어들여서 극복하려고 했다. 외세에 의존한 외교 정책을 추구했다는 비판, 그런 비판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삼국도 통일의 초석을 닦았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당태종 이세민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선동여왕을 심하게 모욕한다.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 그쵸? 뭐 당태종이, 그죠? 붉은색과 자주색, 흰색의 뭐 세 가지 색으로 그린 모란과, 그죠? 석대를 보내왔는데, 그죠? 그림에 벌과 나비가 없는 것을 보면서, 이 꽃은 향기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씨를 심도록 했는데, 그죠? 과연 향기가 없었고, 그죠? 그렇게 됐다고, 그죠? 그런 얘기가, 이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삼국 사기에도 똑같은 얘기가 선도광조의 선반부에 실려져 있다. 당태종은 그림까지 보내서, 향기가 없는 모란꽃에 비유하면서 여자이자 짝이 없는 선덕여왕을 대놓고 조롱했다. 그렇지만 삼국유사 왕역 편에서는 음갈문왕이 선덕여왕의 배필이다. 그러니까 그 음갈문왕이라는 것이 보면 그러한 분이 남편으로 있었는데 무슨 그거다.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삼국유사. 그러니까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고, 그죠? 삼국사기 저자 김부식은 선동여왕을 박하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 논평에서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한 것이니 어찌 늙은 할머니 규방에서 나와 국가의 정사를 처리할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했죠. 이건 굉장히 뭐라 그럴까, 편견에 차있는 우리나라는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남녀 차별 심하고 뭐 지금도 좀 그런 게 있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신라는 여인을 세워 왕위에 오르게 하였으니 진실로 어지러운 세상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당나라에도 측천, 무측천이라고 그러죠? 측천 무후가 있긴 했었는데, 그죠? 야, 일제강점기에 분황사 모전석탑의 수리전 모습이라고 하네요. 와. 야. 일제시대 때, 야. 여자로서 선덕여왕은 신하들의 반발과 남성 중심의 정치 문화를 고전했을 게 분명하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 다음에 선덕여왕은 제위 1, 2년 연속으로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위 3년 음력 1월에 연호를 인평으로 바꿔서 자주국가를 천명했다. 그리고 동시에 황룡사 북쪽에 분황사라는 이름을 붙인 사찰을 만들었다. 그래서 분황사는 향기로운 황제의 절이다. 그러니까 선동여왕이 당나라의 어떤 그러한 조공을 바치기도 했고 했지만 주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선동여왕은 황제로서 권위를 과시하고 지혜로우면서도 어진 자신의 진면목을 만천하에 드러내서
즉위 후 끊임없이 제기됐던 자격 시비 논란을 잠재우고 싶었다. 대규모 토목공사라든지 대규모 건설, 건축, 공공건축,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자신이 더, 그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덕여왕의 혼이 깃든 분황사는 소규모이지만 아름답다.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래서 경주 도심에서 비켜나 있어서 여행 때 놓치기 십상인 장소라고 하네요. 하지만 불국사나 첨성대 못지않은 경주의 대표 유적지이다. 그리고 또 한국 지성사의 탁월한 대학자인 원효 대사가 머무르면서 왕성한 집필을 했던 곳이다. 그래서 분황사 경내 한가운데 신라 석탑 중 가장 먼저 세워졌다는 모전 석탑이 있다. 이게 바로 국보 30호 이거죠? 이거 모전, 그러니까 벽돌을 흉내냈다는 거죠. 돌로, 그죠? 이렇게 해서 벽돌 모양으로, 그죠? 중국은 벽돌로 되어 있는 게 많으니까, 그죠? 야, 근데 진짜 이거 언제야? 이거는 수리 전에는 여러분 이렇게 막 나무 같은 것들 이렇게 막 그저 뚫고 들어와서 와 손상이 되게 심하네요. 그쵸? 와, 진짜 이게 몇 천년의 세월을 이렇게 지금 버텼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죠? 세월의 그 모습이 그냥 그런 훼손된 게참 안타깝네요. 그죠? 와, 그랬습니다. 전탑은 말 그대로 흑벽돌을 구워서 쌓아서 올린 탑인데, 모전탑은 벽돌의 전탑을 모방했다. 돌을 벽돌 모양으로 깎아서 쌓은 탑이다. 이게 더 어렵겠다, 근데, 그죠? 벽돌 쌓는 것보다 돌을 또 벽돌 모양으로 깎아가지고 그걸 또 쌓아야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모전탑인 분황사의 모전석탑은 화산암의 일종이다. 그래서, 검은 회색을 띠는 안산암이다. 와, 이거는 저거 지금 복원한 건가 보네요. 오, 멋있다. 잘해놨네, 이제. 여기 나무 같은 거다잘 뽑았네. 그죠? 잘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전탑은 불교가 탄생한 인도에서 시작됐다. 그죠? 인도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는 벽돌을 굽는 풍습이 있으니까, 그죠? 불교의 전파와 함께 중국에도 전래됐다. 다음에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숭학사의 12각 15층 탑을 비롯해서 중국 여러 지역에서 전탑이 지금 현존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 때 조성되기 시작해서 통일신라시대 때 전성기를 맞았으며 고려시대에도 건립됐다. 네, 그러는 와중에 전탑을 모방한 모전탑이 등장했다. 그래서 모전탑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탑의 양식이다. 오, 그렇네요. 재밌다. 벽돌을 구울 생각을 안 하고, 그죠? 돈을 깎을 생각을 했네. 야, 더 튼튼하겠다, 근데, 모전탑이, 그죠? 사실, 분황사 모전탑은, 우리나라 불교탑의 발전 양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탑의 발달은 목탑과 석탑 순으로 전개돼. 그죠, 여러분. 그죠? 나무가 다르기 쉬우니까. 일본에는 목탑이 많이 남아있죠, 그죠? 웅장한 황룡사 9층 목탑은 67에서 80m라고 돼. 와, 지금도 엄청, 근데 이거 지금 불타버렸으니까, 그죠? 목탑은 주로 초대형으로 축조됐지만, 목탑은 불에 잘 탄다. 그래서 화재에 강하고 단단한 재질로 바뀐다. 그래서 이제 돌은 뭐 그냥 돌이 제일 강하죠, 그죠? 그래서 탑의 재질이 벽돌을 거쳐서 돌로 변화하면서 탑의 크기도 대폭 줄어들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 돌 다루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화강한 그 짱돌, 단단한 거 보세요, 그거. 신라는 특이하게도 전탑과 모전석탑이라는 과도기적 과정을 거쳐서 석탑으로 발전해 간다. 여러분, 그, 갑오탑하고 석가탑이 진짜 그야말로 그, 불국사에 있는 거죠. 그죠? 그것도 대단한 탑인데,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죠? 삼국유사 양지사석조는 신라 최고의 조각가이자 화가, 서예가인 승려 양지를 소개하면서, 그 사람은 글씨와 그림 실력도 뛰어났으니 영묘사, 경주도에 있는 영묘사, 그 다음에 천왕상 전탑의 기와 천왕사 탑 밑에 팔부신장과 법림사의 주불삼종과 좌우 금강신 등이 모두 그가 만든 것이 이렇게 조각에 진짜 뛰어난 사람이었나 보네요. 이 외에도 영묘사와 법림사의 현판을 썼다. 서예도 뛰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일찍이 벽돌을 조각하여 작은 탑 하나를 만들었다. 이게 분황사 모전탑인가? 삼천부를 만들어서 그 탑에 탑을 절 안에 모시고 예를 들었다. 그랬다. 그래서 어쨌든 이 승려 양지가 모전탑을 처음 세웠다는 것.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 전탑은 이미 존재했고,
이 탑의 기와를 양지가 쌓았다는 내용으로 전탑이 모전탑을 앞선다. 그런데 그 벽돌로 만든 탑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근데 지금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죠? 대표적 모전탑인 분황사탑이 7세기 전반에, 대표적 전탑인 국보, 여기 전탑이 있네. 국보 제16호 안동 법흥사지 전탑이 있네. 근데 그거는 일제 1세기가량 늦은 8세기에 조성됐다. 근데 전탑, 모전탑의 순서는 대체적 경향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전탑이 먼저냐? 모전탑이 먼저냐? 이거는 지금 논쟁이 있는데, 그래서 모르겠네요. 그쵸? 이거. 아, 맞아요. 안동에 전탑이 몇개 있다는 얘기는 예전에 무슨 그 안동 관련한, 그죠? 그런, 저기, 다큐멘터리 보고 저도 그게 지금이 생각이 나네. 무슨 그 철도역, 철로 근처에 있는 전탑, 뭐 이런 것, 저번에 다큐멘터리에서 본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모전탑은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집중된다. 통일신라, 그러니까 조금 후대라는 얘기죠. 돌 다루는 기술이 상대적으로 앞서던 백제는 목탑에서 전탑을 거치지 않은 채 바로 석탑으로 옮겨왔다. 그렇죠. 여러분, 미륵사지 석탑, 여기 나와 있네. 그다음에 정림사지 석탑, 이런 거, 그죠? 굉장히, 그런 거 보면 진짜 돌을 빼어나게 잘 다룬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아름답거든요. 백제가 딱 보면 신라에 비해서는 진짜 수준이 앞서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신라도 통일 이후 석조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전탑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석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벽돌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서 벽돌 생산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그런 것을 전탑이 널리 확산되지 못한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박지원, 연안 박지원의 열하일기 보니까, 중국의 그 벽돌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런 글이 있었다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벽돌은 이게 통일성이 있잖아요. 그 블럭은 딱 규격이 있어서, 그쵸? 그것들을 하면은 착착착착 쌓으면은 금방 쌓을 수 있다. 금방 집도 금방 만들고 그런다. 이런 걸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요, 분황사 모전석탑은요, 뭐 전탑과 모전탑 이런 것을 다 막론하고 최고로 꼽히고 높이가 9.3m라고 하네요. 근데 지금은 3층만이 남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동서남 남북으로 성문이 달려 있는 공간은 감실이고, 그죠? 여기 감실, 이런 게 감실이죠, 여기에, 그죠? 여기 안에, 그죠? 여기에 또 무슨 뭐 사리, 진신사리 같은 거 넣겠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에는 악귀를 막아주는 불교의 수호신 인왕상을 조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동해를 바라보는 곳에는 암사자와 내륙을 향하는 곳에는 사자가 있어. 이렇게 악귀를 물리치는 거죠. 그런 보호수 같은 거. 보호하는 짐승. 그래서 모두가 신라인의 섬세하고 빼어난 조각 기술을 마음껏 뽑는 수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탑은 임진왜란 때 반쯤 파괴됐으며 조선시대에 이전에 승려가 수리하려다가 오히려 더욱 파손시켰다. 아이고, 이럴 수가. 1915년에 재차 손을 봤다고 하고요. 일제시대 때죠? 일제시대 때, 이때 2층과 3층 사이에 사리를 넣는 공간에서 사리 장엄구와 구슬, 실패, 바늘, 침통, 가위 등의 수많은 유물이 발견됐다고 하고요. 도굴이 안 됐네. 다행이다. 그다음에 또 전탑과 모전탑은 건립된 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료의 취약성에서 오는 파괴와 훼손도 심하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지진이 나면 석탑 같은 거는 여기서 뚝 부러진다고 하면은 그냥 그거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모전탑은 그냥 와르르 흩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것이 20점에도 못 미쳐 있다. 그래서 어쨌든 국보로 된 것은 안동의 법흥사 7층 전탑이 이거, 와, 이건가 보죠? 여기 봐요. 철로 옆에 있잖아요. 그죠? 중앙성 철도, 이거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진동 계속 오면 이것도 잘못하면 우르르 무너질 수도 있겠다, 그죠? 근데 와,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보물이다, 그죠? 이것도. 이게 진짜, 야. 그다음에 또 어쨌든 법흥사에 속해 있었다고 하고요. 8세기 통일신라 때 7층에 높이 17m의 거대한 탑이라고 하고, 야, 이거 보러 가야 되겠다 한번. 이거 진짜 감동이겠다, 이런 거 보면. 야, 저 지붕에 기와를 얹었던 흔적이 있어서 목탑을 모방해서 전탑이 조성됐다. 여기에 기와를 얹었던 흔적이 있다는 거야?
신기하네. 그래서 목탑을 모방해서 전탑이 조성됐다. 목탑은 기와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국내에 남아있는 가장 크고 오래된 전탑이다. 다음에 또, 여기 아래쪽 기단부에는 8부 중상과 사천왕상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있네. 진짜. 열차 진동으로 지속적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데, 이거 큰일이네, 이거. 하하. 그리고 또 모전석탑으로, 벽돌을 모방한 석탑. 모전석탑도 국보가 분황사 모전석탑과 영양에 산해리 5층 모전석탑 등두 점에 불과하고, 전탑과 모전탑은 그렇게 많지 않군요. 그죠? 영양의 산해리 5층 모전석탑 역시 시기는 통일신라 시대다. 전체적으로 균형을 잘 이루고 있으며 축조 방식이 정연해서 장중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야, 석탑 주변의 논밭에 기와 조각과 청자 조각이 많이 흩어져 있다. 그래서 이 일대가 절터였으면 알수 있다. 그래서 보물 전탑은 이런 것들이 있고, 보물 모전 석탑은 이렇게 있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밖에 없네요. 그런데 어쨌든 향기 나는 절을 지은 이유는 선덕여왕이 그건 무엇입니까? 중국의 어떤 그러한 것에 대응해서 자기도 황제임을 천명을 하고 그렇죠? 자주적인 그런 의식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좀 굉장히 아주 의미가 깊은 그러한 절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분황사란 이름 자체가 저는 몰랐는데, 그렇죠? 향기 날 분자에다가 황제의 황자를 써가지고 있죠. 굉장히 당시 배짱 있는, 굉장히 배짱 있는, 그렇죠? 그런 유적이네요, 그렇죠? 그런 걸 표명한 것이니까 중국의 황제가 있는데부터 불구하고죠. 나도 황제다라고 부르시는 거니까요, 그렇죠? 좋습니다. 네.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꼭 보러 가야 되겠다, 이거.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네요. 예, 그래서 오늘 왜 선덕여왕이 향기라는 절을 지었는지에 대한 그런 기사를 살펴봤고요. 이 기사가 좋으셨으면 정보가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예, 저는 또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